보이는 방송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 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향의 노래, 마음의 노래, 효의 노래, 한입꽃 사연의 송봉수. 톡톡 튀는 배우, 사랑한 무지개 유다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도 예, 곧 있으면 쌍둥이 아빠가 되실 장진석 선생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서울에는 서울에 비가 많이 와서 주의보에서 호우 경보로 또 발령됐어요. 그만큼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우리 연로하신 아버님 어머님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다리야 하고 상당히 이 뼈 마디마디를 그냥 막 호소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계세요. 안 그래도 저는 네. 맨날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유난히 네. 통증을 많이 느낄까? 네.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습도. 아. 습도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요. 예. 정상적인 날씨에는 뭐 네네. 관철 내의 압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아. 장마 때처럼 기온차가 심하고 비가 올 때는 습도가 높아져서 맞아, 아무래도 맞아. 이제 관절 내부 압력이 유지되지 않아서 그 힘줄이라든지 근육뼈 이런 게 팽창하거나 수축되기 때문에 오, 예. 그동안 의학 공부를 또 많이 하셨네요. 네. 또 그 특히나 비 오는 날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이 좀 더 우울해지거나 그렇죠. 저도 좀 그렇거든요. 몸이 굉장히 무거워서 또 좀 더 뭔가 더 아픈 것 같고 어딘가 좀 이렇게 편치 않은 느낌을 훨씬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때 아무래도 좀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해준다거나 또 물 마시는 거 있죠. 네, 네. 네. 물을 하루에 뭐 보통 2리터까지 마셔라 뭐 이런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을 자꾸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도 좀 같습니다. 전에 방송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 잘 계신가 그 요양 요양하시는 분에게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네네. 어머니 잘 계, 저 점심 드셨습니까? 했더니 네네. 다리를 못 만지게 하신다 그래요. 이러신대요. 그러니까 습도 때문에 아무래도 근육 팽창, 뭐 심줄 늘어나고 뭐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날 그 요즘에 안 그래도 한국에는 그 제습기 같은 걸 많이 돌리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특히 이렇게 그렇죠. 습한 날. 그래요. 다들 건강해야 기분도 좋아지니까요. 네. 네 적절한 운동, 집 실내에서도 뭐 스트레칭 같은 거 하시고 물 좀 많이 드시면서 네. 이렇게 비 오는 날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비 오는 네. 날 잘 견디는 방법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 방법을 또 알으셔야 되겠죠? 네. 유다은 씨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 방법은요. ARS 060-608-1004번 들어오셔서요.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와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저희와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요. 저희가 지정해놓은 9곡의 노래 중에서 부르고 싶으신 노래를 선택하셔서 전화기 반주 소리에 맞춰 노래를 네. 부르신 후 1절 이상 부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우물정자 버튼 누르시고 점수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그 안에 노래가 없다 고민하지 마시고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반주 없이 본인이 좋아하시는 노래 1절 이상 부르신 후 똑같은 방법으로 우물정자 버튼 누르시고 점수를 확인하시면 저희와 함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네? ARS 전화는 네? 30초당 400원이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 점 참고하시고 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 또 과연 어떤 분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로 또 꽃을 피워주실지 네. 먼저 가실 곳은 경기도 부천입니다. 부천 네. 네, 윤옥춘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아 선생님 세 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유.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네. 그러세요? 네. 네. 점심 드셨어요? 점심, 과일도 먹었어요.
과일 드셨어요. 건강하시게 네. 식사를 네. 하시네요. 네. 어떻게 식사는 안 하시고? 예, 점심은 안 했어요. 네. 과일은 어떤 과일을 드셨는지? 이제 뭐 퀴 같은 거, 도마도, 네. 바나나 이런 거요. 그래요. 좋은 거 드신다. 비타민도 많고. 네. 그렇죠? 바나나가 참 좋다 그래요. 네, 그 좋다 그래요. 예. 네, 어르신들한테는 바나나가 아주 뭐 천상의 아주 과일이라고 할 정도로 참 좋은 네. 과일이라 그래요. 특히나 네. 자기 전에요. 만약에 허기가 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요. 네. 자는 동안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거꾸로 다이어트에도 좋고 이상하게 자기 전에 먹는 게 굉장히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그래요? 바나나래요. 예, 어르신들도 저녁에 출출하시다 그러면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바나나를 드시고 좋은 거죠. 아, 그렇군요. 예예. 우리 어머니는 비 오는 날 뭐 특별히 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은 뭐 이미 세상을 저 세상 갔고요. 그냥 자식들 그냥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살면은 그게 만족이 아니겠어요? 오로지 맞아요. 그게 네. 어머님의 마음이야. 아이고 참. 오늘 저 계속 이제 뭐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하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뭐 하시고 계시는 게 좀 그래도 즐겁다 싶습니까? 아, 제일 즐거운 게 저는 노래예요. 아. 노래한다. 아, 복지방송 노래. 네네네. 네. 예, 복지방송올 때를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부천에서는 지금 채널이 몇 번으로 방영되고 있나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여기가 188번이더라고요. 네네네. 예, 예. 네. 예. 원래는. 어쨌든 예,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머님 예. 노래가 중요한 거니까 목포의 눈물 음악 들을 테니까 잘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에서 윤옥춘 어머님이 부릅니다. 목포의 눈물. 아마 나눔 노래자랑을 장기적으로 하는 진행자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많으신 어르신들이 노래를 불렀지만 이렇게 맛깔스럽게 이쁘게 부르신 어르신이 드물어요. 네. 손꼽는데 아주 그 비음 소리라든지 어쩌렇게 예쁘게 하십니까? 소리 자체가 맑아요. 맑죠? 네. 자, 점수 함께 볼까요? 네. 점수는요? 9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비 오는 날 첫 문을 너무 아름답게 열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참 잘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네. 그 추억, 그렇죠? 시간 여행으로의 이제 퀴즈가 있죠. 네. 과연은 어떤 또 퀴즈로 즐겁게 해줄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 여행 퀴즈. 퀴즈는 제가 드릴게요. 이것은 페달을 밟아서 바람을 넣어 소리를 내는 건반악기 중 하나입니다. 피아노처럼 생겼는데요.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연주해주곤 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풍차, 2번 풍금,
아. 3번 풍선.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건 힌트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네요. 060-608-1004번 누르시고 네? 4번을 누르신 다음에 V자로 딱 손을 펴서 번호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네. 세 분께는 MC들의 사인 CD를 보내드리고요. 네? 한 분께는 즉석 식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아 다음 분도 만나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어디 계시는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조용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허명신 어머니 어디 사십니까? 강화에 살아요. 강화. 네.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물레방아 떠는 내력이요. 아, 물레방아 떠는 내력. 벼슬도 싫다 마는 명예도 싫어. 네네네. 네. 아이고. 허명신님, 네. 어디가 조금 불편하신가요? 시각장애인이네. 아, 시각. 시각장애? 장애를 가지고 계시군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시각이 장애가 오셨어요? 5, 6년 됐어요. 5, 6년밖에 안 됐어요? 네. 아, 그전에는 아유. 잘 보셨었어요? 네. 그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팔자그를 날려면 그냥 살아야지요. 아이고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면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나요? 안내인데 그냥 네 발로 그냥 키워댕겨요. 아, 그러다 부닥치고 뭐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부딪히면 그냥 넘어지면 넘어지고. 넘어지고? 누가 들고 다니나요? 아유, 돌보는 돌보미가 없습니까? 있는데 그런 거 안 해줘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안 해주다니?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덜 써주시는 모양인데요. 네네네. 네. 어쨌든 어머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세상을 사시니까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복지TV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셨어요? 아, 복지TV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아, 이렇게 신청도 많이 해보셨어요? 네. 노래? 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오늘 물레방아 도는 내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불러주세요. 네. 네, 강화에서 허명신 님이 부릅니다. 네. 물레방아 도는 내력. 일삼을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보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련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노래 부를 땐 또 네. 그래도 더듬으셨어. 잘했을까 그랬더니 잘하셨네요. 자, 점수는요? 8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네. 자, 화요일 함께하고 있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비는 내리고 있지만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세 번째 주인공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모셔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어디 사시는? 네, 반갑습니다. 박윤창님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선봉수님. 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소할 테니까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시흥시에 사는 박윤창이고요. 늘 노래가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노래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 박윤창님.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시흥시 집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아, 시흥시 집에서? 예. 아, 그러시구나. 노래 제목은 뭐라 그러셨어요? 노래 제목이? 아, 저 김국환 씨의 예? 달래강이라는 노래가 요즘 노래교실에서 인기가 좋아요. 한번 해보려고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달래강? 예. 오, 아, 그래요? 달래강이 본래 그 충주의 그 달래강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 아, 예. 그렇죠. 그 달래강의 내력을 들면은 그 방송에서는 할 수 없고 참.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알아요, 달래강 전설. 예, 그들. 예, 방송에서는 좀 그렇지, 그죠? 예, 그렇죠. 방송 용어가 있어서. 예, 예. 노래교실에서 예. 지금 달래강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전 정도부터 배웠는데. 예. 그 몇 번 불러보고 저 한 50번도 못 불러봤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50번도 못 불러봤어요? 못 불러봤는데. 어마어마하시네. 보통 200번에서 500번 불러야 도전하는데. 와. 그렇지. 조금 안 해봤어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박윤창님은 굉장히 이렇게 밝으신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늘 즐겁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네. 노래교실 가시면은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네, 남자는 저 혼자고요. 그 어쩌다가 뭐 한두 명씩 오면은 좀 다니다가 안 나와버려요. 왜냐면 저는 지금 7년째 다니고 있어요. 야, 어머나. 인기가 좋으시겠네. 예, 저 뭐 그렇다면 그렇고 그런데 뭐 어차피 사람인데 뭐 노래를 뭐.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뭐지 뭐라 그럴까 그 대중적인 그런 데를 많이 다녀보셨나봐. 예, 저는 부끄럼 같은 건 안 타요. 어머나, 예, 그러니까 천상 이렇게 노래도 잘 하시고 그래. 사람들 앞에서 예. 그렇게 되는 분들이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들. 맞아요. 예, 좀 남들도 즐겁게 해주고 싶고 네. 저도 한기 즐겁게 살고 싶어요. 아, 얼마 예, 남지 좋습니다. 않은 세상, 제가 63살인데 몇 년 살겠어요? 웃으면서 살아야죠. 아유, 63살인데 몇 년 살기는 아직도 40년 이상 사시죠. 맞습니다. 그건 사람의 뿐이죠. 네. 아, 네. 아이고, 좋습니다. 예. 자, 근데 그 63시면 그냥 쉬실 것 같진 않고. 응. 어디... 예, 그전은 일을 많이 했고요. 네. 예, 예. 논 지가 한 7년 됐어요. 아뭐 그래도 사연이 계시구나. 아니 사연이 아니라 해놓으신 게 있으시지요, 유가. 그냥 먹고 살만해, 그죠?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평생 네. 웃으면서 살 겁니다.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자 음악 드릴게요. 예. 시흥에서 박윤창님이 부릅니다. 달래강. 말이나 한번 해보지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토록 꼭꼭 섬기면 하늘인 줄 알 수 있게 날마다 흘린 눈물이 간대도 말 못한 미안한 사람아 바람도 물때도 서러워 울고 간다 달래강 해달픈 사람 이런 또 달래강 김국환 씨 노래 네.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가슴이 찡찡한데요. 아유 좋네요. 네. 예. 과연 점수는 얼마 나왔을까요? 네. 점수요. 9점, 10점, 9점, 보너스 9점. 드디어 10점이 나왔습니다. 네. 예.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 멀찌감치
경북 포항시로 갑니다. 김수치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유, 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지네 노래 한미꽃을 불러주셔서. 예예예. 예, 예. 네. 내가 여기 송범수 선생님하고 두 번째거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예. 좋으시면. 저도 기억나요. 제가 2월 달부터 이거 시청해가지고. 네. 예. 2월 달에 한번 도전하고 2월 달에 하고 3월 달, 네. 6월 달 처음이 세 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떨려가 처음에는 워낙 떨려가지고 네. 실패했고 두 번째는 자막을 보고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실패했고 이제 세 번째 도전이야, 그렇죠? 예, 세 번째 도전. 이제 자막 근데, 보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이제 터득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예,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수학에 나오는 소리만 듣고 하면 정확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제가 송공식 선생님 지금 한국 네. 사연을 하는데 네. 네. 못 하더라도 숭보지 마세요. 아유, 예, 그러면요, 그러면요. 그 송봉수 씨의 할미꽃 사연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가수분하고 직접 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송봉수 씨께 평소에 뭐 또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말이나 건네고 싶은 말이 있으셨나요? 아, 딴 건 없고요. 제가 이걸 텔레비전 시청을 하루도 안 빠지고 봅니다. 네. 딴 데는 볼일 시내 나갔다가도 이 시간만 되고 들었는데 네. 네. 송봉수 씨 선생님이 보면 참 잘해요. 네. 아, 잘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또 특히도 할미꽃 사연이 네. 네. 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송 선생님 그 노래 부르는 거 듣고 내가 배웠거든요. 오, 예. 그러셨군요.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면 특별하게 어머님이 생각이 많이 나시죠? 아이, 그럼요. 그럼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어, 네. 그 어머님이 그럼 해주시던 음식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뭐 그런 음식, 뭐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나는 이게 제일 좋았다 하는 기억이 있으세요? 그때는 우리가 살기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제일 어려웠었을 때죠. 네, 그때 네. 우리 어릴 때는 뭐 반찬 없어요. 그냥 된장찌개 하나고 된장찌개하고 이래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네. 어머니가 된장찌개로 참잘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고 그렇죠.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어머니라 그러면 다 정감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보 한 입 한미국 사연이 이 노래가 정말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습니다. 자, 구수한 된장찌개 생각하면서 네? 노래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김수치님이 부릅니다. 할미꽃 사연. 새로운 하늘 믿고 이자식들 바라보며 눈물 흘립니다. 설마 떠나가던 것으로 오그라진 하늘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듯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목소리 봉해 본 저간에
감사합니다. 네. 점수 볼까요? 네. 자, 점수는요. 8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네, 저는 이 할미꽃 사연 저도 부르고 있지만 네. 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수가 노래한 곡 가지고 떴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맞아요. 저 할미꽃 사연 때문에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기 가수 유진아, 또 인기 가수 문현주, 인기 가수 뭐 이효정 이런 가수들이 제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러주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많이 불러주고 있으니까 그분들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런 이 신인 가수들도 이 할미꽃 사연을 계속 불러줘서 네. 이 원곡자인 제가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유진아 씨를 비롯한 문현주 씨 전부 그 외 가수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퀴즈 한 번 더 갈까요? 네? 네, 시간여행 퀴즈! 퀴즈 문제 드릴게요. 이것은 페달을 밟아서 바람을 넣어 소리를 내는 건반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피아노처럼 생겼는데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연주해 주시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생각나네요. 저도 갑자기 초등학교 여기 발로 밟아. 맞아,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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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음악 선생님 맞춰서 하던 거. 1번 풍차, 2번 풍금, 3번 풍선.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세 분께는 MC들의 사인 CD를 보내드리고요. 네. 한 분께는 즉석식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네.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참 요즘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거 있으면 아마 금액도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렇죠. 보물단지지. 맞아요. 예, 그렇죠. 참, 네. 예, 그래요. 다음 참가자 모시러 어디로 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계동의 김유순이라고 합니다. 네, 하계동. 네. 네,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오늘요, 저 노사연의 만남이요. 아, 만남. 이야, 오랜만에 듣네요. 오늘 만남.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여기 좀 그쳤어요. 아, 그쳤어요? 예, 예. 이제 오후부터 또 다시 내린다는 예. 소식이 있어요, 그죠? 오전에 많이 와가지고 노르기시로 못 갔는데. 아, 지금 그쳤네요, 비가. 다행히. 그러시군요. 저도 예. 오전에 서호 노인복지에 관해 어르신들 한 200여 분 나오는데 아이고요. 100분밖에 안 나오셨더라고. 가리키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 예. 반 정도 안 오셨어요. 비가 와서 네. 너무 움직이기가 불편하시니까. 그럼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요? 네.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김윤수님 예. 이 만남 노래를 부르실 예. 거잖아요. 예. 자, 인생에 지금까지 예. 사시면서 어떤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셨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쁘거나 슬프거나 뭐 신랑분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아무래도 남편이지 뭐 그랬을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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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아니요를 그렇게 쉽게 그래,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그냥, 거예요. 네. 그냥 하늘에서 얻은 아들. 아이고. 이게 명단이다, 어머님의 명단. 사랑이야. 네. 그래서 25년 같이 지냈는데요. 네. 그 아들이 생각이 나요. 어머나. 아들과의 만남. 예, 예. 그 아들은 최고의 지금 만남. 뭐 합니까? 예, 쟤는 3살 때 제가 만났는데, 예, 그 어떻게 하다가 헤어졌어요. 예? 이게 무슨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3년 3살 때 만나서 제가 같이 다 지내다가 네. 제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서 떠나갔어요. 아, 눈이 신랑도, 어두워. 네, 신랑도 떠나가고. 어머나. 아들도 떠나가고. 아이고. 그래도 그 아드님의 만남을 기억하시는군요. 예. 아드님 아니 눈이 어두워지면서라니? 제가 시각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눈이 보이다가 중도실명이라 눈이 지금 12년 됐거든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다 떠나가네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예. 예. 그러면 떠나갔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그 우리 네, 김주성 네, 왕래가 안 하는 왕래. 아니 너무했다.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어떻게 아드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니 그냥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생각은 나요 가끔. 이런 그래요. 세상에 어머님이 있나. 그래서 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아, 그 하늘에서 예. 얻은 아들이라며. 예, 예, 예. 낳지를 않으셨대요. 예, 낳지는 않았는데 3살 때 걔를 만나서 걔 군대 갈 때까지 제가 저기 했거든요. 근데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예? 아들 이름이. 아들 이름이요? 말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말씀하셔요. 예, 태준이에요. 태준이. 자, 태준이에게 예.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태준아, 엄마 마음을. 하세요. 네. 보고 싶다. 태준아. 보고 싶다. 연락 좀 다오. 아, 예. 예. 그 송봉수 님이 한 말씀 해 주시는 건 그래요. 어떨까요? 우리 태준 님에게. 예. 태준아. 하늘에서 얻은 우리 태준. 김유순 어머님이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태준이를 아끼고 사랑한단다. 이 방송을 본다면 어머님께 빨리 연락드리고 찾아뵙길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민수님. 가슴 찡한 사연이다. 언제든지요. 외롭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 북지TV 생방송 전국 그래요. 나눔 노래자랑에 항상 함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북지TV가 김유수님께는 애인이고 아들이고 남편이에요. 예, 맞아요. 네. 예. 애청자예요. 자, 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계동에서 김유수님이 부릅니다. 만남. 아주 넘치네요. 이 노래가 태준님 태준이한테 부른 맞아요. 노래 같아요. 태준님 엄마가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네. 자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는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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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10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만남을 부르는 도중에 또 각 전국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복지TV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휴대폰으로 비 온 광경, 비 온 모습, 네. 가평 그 운악산 감자탕, 아유, 그 다들. 정경미 씨가 또 비 온 그 물 내려가는 그 멋진 운악산의 풍경을 보내왔어요. 야, 감자탕 언제 먹으러 가나요? 지금도 엄청 많이 오고 있다 그래요, 가평에는.
대단합니다. 오늘 같은 날 감자탕 참 아유, 맛있을 것 같은데. 먹고 싶다. 배고 네. 배가 고프네요. 빈대떡도 네. 먹고 싶다. 아이고, 네. 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예.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김창민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부산 해운대구예요. 네, 예, 해운대. 네. 날씨는 어때요? 거기도 지금 비가 많이 왔나요? 아니요, 지금 수방 상태인데 날은 안 좋습니다. 비는 안 와요. 네. 아, 그랬군요. 네. 오늘 이제 노래는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해운대 엘레지 신청했습니다. 해운대 엘레지.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네. 네. 해운대 사시니까 그 부산 그 중에서도 해운대라면 아주 번화하잖아요. 네. 지금 벌써 사람들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몰리죠? 네, 지금 안 가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아, 조금 떨어졌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에요. 그렇죠. 뭐. 저희 그 한국 분들만 가시는 게 아니라 예. 워낙에 외국에서도 이 부산을 그렇게 좋아해서 많이. 아니, 저녁에 나가면은 네. 외국하고 똑같아요. 외국하고 똑같아요. 예, 예. 정말 너무 부산 너무 멋진 곳이에요. 예, 진짜 아. 멋져요. 저녁에 가면은. 아유. 예. 네. 아름다워요. 저는 부산이 제 2의 고향이에요. 네, 왜 제 2의 고향이냐면 원래 태어난 곳은 수원이지만 군대 생활 3년을 부산 해운대에서 했거든. 네. 수영공항. 네네. 네. 예, 거기서 근무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정감 있고 부산 후배들도 많고 그래요. 네. 네. 김창매님도 굉장히 고우셔요. 네. 그 본래 부산 해운대가 고향이십니까? 아니죠. 어디세요? 아니에요? 경상도인데. 아니, 목포예요. 목포세요? 네. 그런데 경상도 말씀을 쓰세요. 네, 여기서 좀 오래 살기도 했고. 네. 예, 또 여기 사람들은 나보고 전라도 사람, 전라도 말한다고 그럽니다. 아, 네. 그러네요. 그러게. 아, 약간은 예, 예. 그렇게 들리긴 들린다. 그냥 부산에서 전라도 목포에 그냥 음식 솜씨를 보여줘서 그냥 쫙 저기 하지. 그냥 음식 그러면 전 목포 아닙니까? 예, 예. 이야. 그 가는 음식을 잘 못해요. 저는 뭐 음식 솜씨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 예. 잘 드시죠, 대신에. 왜 웃으세요? 아, 잘 드시면 되죠.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부산으로 시집을 오신 건가요? 아니, 그 남편 직장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예. 아, 그래서 눌러서 예. 계시는군요. 이제 이사 안 가실 거잖아요. 여기서 한 50년 가까이. 아이구나. 그럼 부산 사람이네요, 뭐. 그렇죠. 네. 그럼 가끔 혹시 목포가 그립다, 목포가 보고 싶어 한 번씩 간다 이런 적 있으세요? 목포가 한 10년 지금 그게 거기다가 예. 그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하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부산에 왔네요. 아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즐겁고 그러게요.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김창매님이시네요. 지금 사는 곳도 고향이요. 부럽다. 예, 예. 자란 곳도 고향이라. 그렇지. 예, 여기도 집, 거기도 항구다. 집. 목포의 눈물 참. 어? 목포의 달밤. 목포가 또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세발낙지. 우리나라 아니, 가요로도 유명한 곳이야.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부산에서 김창매님이 부릅니다. 해운대 에레지. 네, 노래를 참 잘했어요. 네. 헤어지지만 사고 다짐을 하던 너와 가느냐 세월이 가 오늘도 또 가고 나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조금 음 좀 높여서 부르셨으면 아주 멋진 소리가 나왔을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아유 참 잘하셨어요. 과연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점수는요? 8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 만나보러 또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서부의 최미란입니다. 어머나, 최미란님 네.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 네. 어머님도 안녕하시죠? 네네. 네. 최미란 씨는 먼저 그만 이렇게 소개해도 전국에서 효녀 최미란, 효부 최미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 대구를 대표하는 최미란 이렇게. 예. 네.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냥 제일 반가워요. 최미란님 목소리를 들으면. 자, 오늘은 어떤 노래로 또 선을 보여주시겠어요? 사랑은 무지개. 너무나 제가 최미란님 때문에 네. 행복합니다. 아유, 참 이 어려운 노래를. 지난번에도 사랑은 무지개 한번 부르지 않으셨나? 맞아요. 불렀었던 것 같아요. 네. 불렀었죠. 더 많이 좀 알려줬으면 해서. 아,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게요. 야. 제가 최미란님한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답을 해야 각, 될지. 예, 각 지역마다 우리 홍보대사들이 있어. 대구의 최미란, 광주의 손은경, 또 제주의 누구지? 저기 예예 예, 예, 제주예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계셔요. 그다음에. 예, 예. 그 가평의 운악산 감자탕 정경미 또 저쪽 하나 해남의 또 김우현 씨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우리 최미란 씨도 대표하는 우리 홍보대사세요. 최미란 님은 또 엄마랑 또 이렇게 친하시잖아요. 맞아요. 정말 보기 좋아요. 거기다가 목소리 맑죠. 밝죠. 에이, 근데 또.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잘하세요? 시댁에 딸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 그냥 저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네, 시어머니가 생각은 어떠실지. 아, 시어머니 잘하는 것 같은데면 얘기 끝난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보니까 최미란님이 네. 무지개 같으신 분이에요. 알록달록하고 그게. 마음도 밝고 너무 예쁘신 분 같아요. 아, 시어머니가 제가, 어디 사신다 그랬죠? 여기 같은 대구에. 대구에. 같은 대구에. 그러면 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는 수시로 드리나요? 전화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편이고요. 드리고 네. 손자 손녀를 가끔 보여주러는 언제 어떻게 가십니까? 네? 손자들. 애들 뭐요? 애기들 보고 싶다고 시부모님이 안 그러세요? 아, 당연히 그러면 가서 연락이 예, 오니까 예.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 먼저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미라님, 따님이 지금 몇 살이 제일 큰 애죠? 저 아들만 둘이고요. 아, 네, 6살, 5살, 6살이고 네, 또 큰애가 또 내일 또 생일이에요. 어머나! 네. 큰애 생일 선물로 뭐가 갖고 싶다고 하던가요? 큰애는 뭘 좋아할까? 장난감. 장난감. 그러니 아무래도 아무 뭐 어쩌니 저쩌니도 얼마나 옛날 분들 아들 그럽니까? 얼마나 시부모님이 이뻐할까? 정말 근데, 이뻐요. 첫 손주니까 또 제일 그렇지, 이뻐하는데. 네, 아들이나 그렇지. 둘이나 나셨어. 맞아요. 완전 목동이다. 이거 참. 최미란님이 이렇게 사랑 한 번씩에 이렇게 막 부를 때 네. 아드님은 좋아하세요? 따라 불러요 이제. 따라 불러요. 어머머.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불러주세요. 네. 네, 대구에서 최미란님이 부릅니다. 사랑은 무지개. 무지개. 하는 남자 내가 슬플 때 가끔 하게 신상 빼고 질러줘.
멋지게 하는 무지개 하트난 빨간 새싹새싹 노란색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자기 아이 시크한 바람 새싹 사원 보라색 블링블링 일곱 색깔 무지개 사랑은 밝은 바람도 무지개야 수고하셨습니다. 와. 네, 이제 많이 노래를 터득했네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노래를 네. 어쩜 이렇게 템포를. 네. 네. 지면 씨 점수는요. 9점, 9점, 9점. 보너스 10점. 네. 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 예. 앞뒤가 제가 그냥 난... 10점이면 참 오늘 그러니까요. 좋았는데 그죠? 예. 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더 물어 익으면 그때 앞에가 칩이 딱 붙겠죠. 네. 자 이렇게 일곱 분 노래를 들어봤으니까 네. 퀴즈를 간단하게 쫙 줄거리만 보자고요. 예, 시간여행 퀴즈. 이것은 페달 밟아서 소리를 내는 건반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피아노처럼 생긴 옛날에 선생님이 연주해주던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네, 1번 풍차, 2번 풍금, 3번 풍선.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는 MC들의 사인 CD 한 분께는 즉석식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사랑은 무지개 정말 어떻게 부르는지 유다은 씨가 다시 부를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유다은 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뮤직 가자고요. 네. 사랑한 무지개 뮤직 큐. 한 파란색
네, 사랑은 빨주 놓쳐 파남보 무지개. 네. 이게 참 영원한 노래가 네. 돼서 많은 그 아주 이 한류 스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뉴스를 딱 들어보니까 네네. 그 고려 초에 고려 초기에 수월 간음도 아, 수월 예. 간음도가 유명하죠. 보물로 지정됐어요. 불교 문화유산. 아, 예. 그 딱 생각나는 분 있죠. 해담 스님이시죠. 예, 월지해담 스님이 예. 딱 생각나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요. 고려 시대 때 불화 700년 불화를 다시 재탄생시킨 분이 바로 월지해담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고려 불화 수월 간음도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다 일본에, 일본에 있다 그러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점 안 되는데 네. 얼마나 참 그래도 몇 점 안 되는 고려 수월 간음도가 보물로 지정됐다는 거. 네, 축하할 우리 월지해담 스님 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스님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700년 문화를 다시 재탄생시킨 스님이에요. 그러게요. 이야, 예. 네, 대단하시죠? 자, 이번에는 부산 사학으로 가볼까요? 네. 서용인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부산 그러면 상당히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네. 부산 분들이 복지 TV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네. 네. 오늘 꽃바람을 불러주실 텐데요. 네네. 이 노래는 어떻게 또 배우셨어요? 이 노래는 집에 제가 이제 조그만 그 노래방 기계를 하나 사다 놨어요. 네. 어머나. 아, 노래방 기계 하나 사다 놔가지고. 네. 일 마치고 와가지고. 네. 짬짬이 시간 봐가지고 노래도 네. 부르고. 네. 또 새로운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일 마치고 오셔서. 예예예. 예, 예. 어떤 일을 마치고 오세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그 예, 젊었을 예. 때 네. 직장 다닐 때 이제 컴퓨터를 좀 잘했거든요. 아. 컴퓨터. 네, 컴퓨터. 네. 예. 제가 직장 다닐 때 한 40살 때 이 컴퓨터를 네. 모르면 네. 성진도 안 될 뿐더러 네. 도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한 40살 때 사업구청 앞에 그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월 컴퓨터를 배우고, 회사에서 이제 모르면 아가씨 불러가지고 좀 불러서. 커피도 받고 이랬습니다. 아, 이거 앞서가는 분이시네. 그러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 23, 24년 전에. 컴퓨터 나오면서 바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 네네. 이거 앞서가시는 분이죠, 맞아요. 남보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예, 예. 지금 자택은 부산하고도 어디세요? 다대포. 다대포. 그러니 얼마나 좋은 곳에 살아요. 예, 예. 네, 다대포요. 지금 날씨는 비가 내리나요? 비가 지금 안 내리고 날씨가 완전히 꾸무리합니다. 흐리고. 꾸무리. 꾸무리. 네. 자, 여기서 꾸무리는 뭘까요? 꾸무리. 흐리고 흐리잡자기가 흔히들 예. 얘기하기를 시어머니 잔뜩 찌푸리는 상 같은 아, 뭐 그런. 꾸무리. 네. 아, 이상하게 이렇게 정겹네요. 꾸무리. 그러니까. 예. 네. 그래요. 점심 식사는 잘 하셨나요? 예. 많이 네. 먹었습니다. 자, 노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예. 자, 부산에서 서용희 님이 부릅니다. 꽃바람. 꿈에서도 거치던 이미 찾아올려는 궁극은 흘려졌다. 남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난 사람들 어설피 불러내고 내 사랑에 우리의 달이 저녁부터 이미 돌아온다고 부분부분 설레는 아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는요? 8점 8점 9점 보너스 9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아, 연결이 아직... 잘 안 됐나? 예, 예, 예. 아, 계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서동철님. 어디 사십니까? 여기 안산입니다. 안산. 안산. 네. 예. 자, 노래 제목. 고향역. 고향역. 예. 네. 이 자,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아닌데요. 아, 무슨, 예, 일반 전화죠? 예. 네, 어. 안산에 지금 비 많이 오나요? 지금은 좀 그쳤어요. 아, 이거 전국적으로 좀 그쳤다가 이따 오후에 올지 모르겠구나. 네. 네, 안산에는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20년 되었어요. 네. 근데 경상도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예, 경북 상주, 상주거든요. 아, 경북 예. 상주. 예, 예. 예, 예. 상주든 목소리가 유명한가요? 상주? 곶감이 곶감. 곶감. 예. 아 맛있습니다. 네, 네. 상주의 곶감. 그럼 상주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지금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이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아 농사 짓고요. 어떤 농사 짓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밭농사 뭐 양파도 심고 마늘도 심고 이래 뭐 또 벼도 하고. 예. 그러면 형님은 안산에서 어떤 일 하시나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지금 부업하고 있어요. 가 집에서 부업을 하시는군요. 예예. 예. 아 가내공업. 예. 예. 어찌됐든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일할 때 그러면 주로 음악을 들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할 때는 주로 뭐 TV를 많이 보죠. 아, TV를. 예, 저희 예, 복지 TV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복지 TV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예, 한 5년 넘었어요. 아, 서동철님 자주 나오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뭐 그 전에 이제 나가고 얼마 전에 또 나갔죠.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 서동철님은 제가 아주 낯익은 이름이기 때문에 홍보대사라고 말씀드려 안산의 홍보대사셔. 네. 아까 제주에는 박가윤 씨인데 생각이 이렇게 안 나셨어요. 맞아, 맞아. 자, 오늘 예, 노래 잘 불러주세요. 예, 예, 예.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뭐 부르신다는 거지, 아까? 뭐, 고향역. 고향역. 네, 네. 안산에서 서동철님이 부릅니다. 고향역. 고향역.
서동철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점수 함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9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 분 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유봉희님이실까요? 관악구 서원동인데요. 네. 관악구에 사시는군요. 네.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실래요?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 네. 아, 그래요. 약간 만남, 사랑의 미로 이런 느낌. 비 오는 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유봉희님은 그 관악구에서 여기 신청하신 게 드물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시죠? 가지고 떨려요 지금. 떨릴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 동생들 앞에서 맞아요. 하는 거려니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고 오늘 처음 하셨어요? 어떻게 알고? 에, 가끔 보고 있어요. 보고는 아, 있는데 신청하는 네. 게 조금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되네요. 할까 말까 하다가 예, 예. 네. 당첨이 됐군요. 네. 네. 지금 주변에 누구 같이 계시는 분 계세요? 아, 혼자 있어요. 아,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그러니까 잘 됐어요. 혼자 있으니까. 네. 까짓 거 뭐 겁날 거 뭐 있어요? 그러면 틀리면 또 어때요? 그럼 틀리면 어때요? 박자놓치면 어때요? 잘 부르는 방법이 뭐냐면 절대 이 전화기에 나오는 눈 감고 전화기에 나오는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불러야지 TV에 나오는 자막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 하고 뚝 나오는 음악 하면 완전히 틀려버려요. 음악을 듣고 불러야 돼요. 자막은 없다 생각하세요. 길게 물어보면 헷갈릴 거니까 그냥 맞아. 바로 음악 드릴게요. 맞아. 예. 음악 드릴까요? 네. 관악구에서 유봉희님이 부릅니다. 사랑의 미로. 미로.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을 이제 아깝다. 제가 정말로 노래를 만약에 심사를 했다면 이분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1등이냐면 아니 그렇게 성량도 풍부하고 잘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알려준 대로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음악 요 자막 나오지 않고 제대로 처음 부르는 것처럼 불렀으면 얼마나 제가 너무 아깝다는 거 너무 아깝다고. 맞아요. 이야.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아니 그토록을 잘 차고 나가다가 어 자막이 그토록 나오고 틀렸나 보다. 그토록 다시 불렀어요. 이런 답답한. 그래도 거. 좋았습니다. 열창. 그래도 예. 점수 봐야죠. 네. 점수입니다. 8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아깝습니다. 네. 10분 불렀죠? 그렇죠. 퀴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퀴즈 보여주세요. 예? 네, 이것은 뭐 페달 밟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옛날에 발로 밟아서 치던 그인 거예요. 피아노 그렇죠? 같은 거. 이게 무엇이냐는 그 문제입니다. 네. 1번? 예. 풍차. 2번? 풍금. 3번? 풍선. 네,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1004번 누르시고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MC들의 사인 CD 한 분께는 즉석식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사랑이 미로 아깝다. 아, 그러게요. 예, 또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예,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명옥님. 예, 예. 네, 예, 어디 오랜만입니다. 사십니까? 예, 포항시 남구 장기면요. 아유, 그랬군요. 노래 제목은요? 부처 같은 인생요. 부처 같은 인생. 예, 예. 김명옥님. 자, 김명옥님, 부처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저 솔직히 평안하고 좋은 날보다는 괴롭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러죠. 예, 예.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저는 원래 옛날 노래를 많이 좋아했는데 이 네. 노래가 너무 우리 저기 서민들 살아가는 데는 너무 노래가 좋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얼마 전부터 불러봤습니다. 그렇죠. 아. 예, 예. 이 노래가 사람의 그 마음을 많이 달래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라의 그 정황이 어려울수록 또 경사가 날수록 좋건 슬프건 항상 함께하는 게 특히 노래가. 특히 서양 외국 사람들하고 틀리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로서 마음을 달래고 위안을 삼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힘들 때도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노래로서 많이 달랬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네네. 네, 김명옥님은 노래로 옛날에 그 힘들었을 때 달래던 노래가 부처 같은 인생 말고 다른 노래는 어떤 걸로 마음을 달랬습니까? 아, 다른 노래는 주로 뭐 아주 옛날 흘러간 노래를 제가 좋아했는데 흘러간 노래는 제가 불러보니까 노래 곡은 너무 좋은데요. 성면에서도 또 그렇고 뭐 찔레꽃이나 아주 옛날 뭐 20몇 년도 유행했던 거요. 그러니까 뭐 달래는 게 기억나요? 답답하면 찔레꽃 무슨 노래? 외나무 다리 같은 거. 아, 복사꽃 능금꽃이 예, 피는 예, 내 고향. 최무룡님의 노래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걸 많이 불렀었는데 요 걸려 와갖고는 이제 전미경 씨의 뭐 해바라기 꽃이라든가 네. 또 이제 김용임 씨의 부처 같은 인생이라든가 네, 네. 역시 또 김용임 씨의 그 저 아이고 노래가 갑자기 그 제목이 뭐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내장산요. 그 정도면 됐어요. 예, 예, 예. 네, 네, 예, 그 네. 노래도 노래가 좋고요. 노래 어떻게 배우셨어요? 노래 교실 다니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삶이 바빠가지고 제가 전화로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는 너무 좀 물론 제 뭐 마음을 제가 하는가는 몰라도 작년에 우리 그 주인 양반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직 1년도 안 됐고 1년 이제 다 됐는데요. 아저씨가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 아저씨 말만 나오면 또 눈물이 나네요. 3년 전부터 이 노래 와요 이래 요즘 조그만한 거 이래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아저씨가 2년 전에 사주고 가셨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그거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어제 아래 어제께 오늘 너무 조용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전화를 해서 노래를 해봤고 그냥 이렇게 한번. 아무도 답답하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위안을 담는 노래, 위안을 삼는 노래, 부처 같은 인생 음악 드리겠습니다. 예, 좀 뜨는데 네. 괜찮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불러주세요. 포항에서 김명옥님이 부릅니다. 부처 같은 인생. 인생. 언녀는 살리오
사람 변하는 거야. 아. 잘하셨습니다. 네, 참게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입니다. 9점, 10점, 9점, 보너스 9점. 네, 수고하셨어요. 네, 얼마나 아저씨 생각이 날까. 그렇죠? 네. 자, 다음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네. 권정식님. 어이. 아, 예,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아, 여기 손범수 선생님. 네. 먼저 화요일 날 그 저 김용만 네. 선생님하고 앉아 가지고 네. 그 대단데. 네. 이거 우리 월남 67년도 1월 19일 날 부산 산부두에서 월남을 떠나는데 네. 군함에서 우리는 이제 송별식을 하는데 네. 부산 전속 가수들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저리 끌어 부산 항구야. 이게 이제 저 한 50년이 됐는데도. 아, 그러셨군요. 그 김영만 선생님 나오셨을 때 한번 나오시지 왜 안 나오셨어요? 그걸 신청해 놓으니까 그냥 안 돼가 막 걸리면 그 아이고. 다섯 병 그냥 둘이서 먹고 그냥 해. 아이고 그러셨구나. 6병이나 둘이서 아이고. 드셨어. 그 하루 또 신청했지. 복덩어리 나오는 날 그냥. 박재권님. 그러니까 예. 그날 또 연결 안 되더라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다리크라 부산항구야. 캬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영만 씨 그냥. 네. 에이. 그 뭐 한양천리 떠나간들 날 너를 잊을 소냐. 아, 그렇죠. 예. 네. 네. 오늘은 자리 끌어 부산항구야. 네. 네. 김영만 선생님 몇 주 있다 또 나오실 때 네.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 그때 한번 더 나오세요. 그러면 오늘 예. 자리 끌어 부산항 잘 불러주세요. 예. 네. 권정식님이 부릅니다. 자리 끌어 부산항. 부산항구가 쉬운 것 같으려 요 노래를 노래방에서 노래 교실에서 제가 가르치다 보면 네. 미스김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네. 미스리도 안녕히 이렇게 불러요 다들 그 끝나는 거거든 미스김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잊으려만 이렇게 불러야 돼 그래 연결되거든 예. 미스박이 서운하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볼까요?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는요? 9점, 8점, 9점, 보너스 9점 네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다음 자. 참가자 또 만나보러 달려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재룡님. 예, 반갑습니다. 네, 황재룡님. 예, 예. 네 어디 사십니까? 인천요. 인천. 예. 네.
노래 어떤 제목, 예. 노래 제목. 보약 같은 친구요. 아, 보약 같은 친구. 어머나. 요즘 뭐 그냥 진심원 노래인가요? 예, 예. 네, 요즘 난리더라고 이 노래가. 저 보약 같은 친구분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오, 전화물 여쭤봐도 되겠어요? 아, 이름까지는 좀 그러네요. 어, 왜요, 왜요, 왜요? 자랑스럽다는데. 많아서 한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이 삐치고 이 사람 되면 저 사람 삐치고 에. 그럴 때는 그렇네. 부인 이름 딱 되면 돼요. 보약 같은 친구? 네. 아, 예. 부인 이름은? 박애선요. 아, 그러니까 그땐 부인 이름 딱 되면 되죠. 그러니까 삶의 네. 또 이 노하우를 알려주십니다. 보약 같은 친구가 요즘 신식 노래 신곡인데 예. 이 노래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노래 교실에서요. 노래 교실. 아, 그래요. 노래 교실 다니시는 거니까 얼마나 참 앞서가시는 분이셔요. 그 보약 같은 친구 처음에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 나시던가요? 아, 이게 제 부인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인한테. 네. 정확하게 맞네. 맞아요. 맞아요. 부인한테 하는 노래예요. 여자한테 부르는 노래야.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가슴 가득히 사랑을 담아서 그럼. 사모님에게 보약 같은 친구 노래를 불러드리면 아마도 좋겠죠. 오늘 저녁 예. 반찬이 틀려지지 않을까? 네. 예. 네, 그러면은 음악을 뒤늦게 잘 불러주세요. 예. 네, 인천에서 황재룡님이 부릅니다. 보약 같은 친구.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귀한 밤을 섞지 않은 우리 두 사람 평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손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나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얼마나 가사 말 이쁩니까? 그러니까요. 네, 황재룡님 점수입니다. 점수요. 네. 9점, 10점, 9점, 보너스 9점.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보약 좀 지어주셨으면 참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 참가자 또 만나보러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합니다. 네. 어디 사십니까? 아, 영등포의 배명자입니다. 우리 동네네. 그러게요. 네. 네. 주민.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하춘아 씨의 물새 한 마리 했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노래인데. 물새 한 마리. 네네. 약간 목소리도 하춘아님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없잖아요. 있어요. 어렸서부터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네네. 세상에 저는 하춘아 씨도 노래 잘하지만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 분이 있어요. 어, 그래요. 외로이 흐느끼며 혼자서 있는 싸늘한 호숫가에 몰새 한 마리 기가 막히게 부르는 분이 있어요. 네. 배명자님이 그 이상 갈 것 같은데. 아유, 네. 잘 못해요. 네. 근데 네, 네. 그 배명자님은 영등포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결혼해서 한 35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방송과 가까운데 영등포 어디쯤 사시나요?
신길동입니다. 신길동. 네네. 네, 좀 여기서 있긴 우린 여긴 당산동이니까. 예, 근데 너무 떨려요. 네, 맞습니다. 떨릴 거 없어요. 예. 처음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 한번 했는데. 네네. 혹시 저 있을 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 예, 예. 같아요. 네. 그러면 자랑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떨려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떨릴 때는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배명자님. 예, 예. 어찌됐든.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니까 오늘 이렇게 또 참여한 기념으로 오늘 저녁에 재방송을 보면서 뿌듯하려면 뭔가 한 말씀 가족들을 위해서든 친구들을 위해서든 한 말씀 하시고 저희 노래 드리겠습니다. 아, 가족 모두 건강하고요. 네. 제 친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해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빨리 완쾌하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네. 노래 부르는 방법은 아까 그 사랑의 미로 부르신 분도 제가 자세하게 일러줬는데 그냥 자막을 다시 보는 바람에 박자가 틀렸단 말이죠. 네. 이 수학에 나오는 음악만 아예 그냥 TV 자막을 꺼버리세요. 가사 틀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박자 틀리면 안 되거든. 네, 껐어요. 아, 껐어요. 이건 네. 가사 음악을 듣고 외로이 흐느끼며 혼자 서 있는 외로 싸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쫙 불러주세요. 네. 자, 음악 드립니다. 영등포에서 배명자님이 부릅니다. 물새 한 마리. 한 마리 야글지며 놀던 님은 어디로 떠나지에 외로이 서서 머나먼 하늘만 바라보 하셨습니다. 네. 이야. 어디가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떨려요가 안 떨려요. 네, 그 네. 바이브레이션을 떨려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점수는요? 10점, 야. 9점, 그래요? 9점, 보너스 9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모셔볼까요? 네. 오늘 네. 마지막 초대 손님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우리 고산일님. 예, 저는 산 높고 물 맑은 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고산일입니다. 아, 오늘 예. 또 끝까지 갔어요. 참. 예,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 날씨. 예, 비가 올 듯 말 듯 하면서 막 흐리고 네. 날씨는 무덥습니다. 아, 날씨는 덥고 바람은요? 바람도 안 둡니다. 안 불 그냥 찬. 즉 시어머니가 찌푸린 그냥 하늘이네요. 예예 예, 찌푸린 하늘입니다. 네. 아유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노래 제목 노래 제목 예 노래 제목 예 위키리의 눈물을 감추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유다은 씨 노래 네. 알아요? 모르죠.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야 오래된 노래인데. 그러게요. 그래요. 참. 눈물을 감춰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이 남자분들이죠. 참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끔은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남자는 진짜. 속으로 울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산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실 저도... 일이 없어. 여보세요? 네. 네? 고산일님은 우실 일이 없으셨죠? 아,
지금 울 일은 그 전에는 없었는데요. 네. 금년 2월 15일부터 암 걸려서 지금 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림프선 암인데. 림프암. 림프선 암입니다. 네네네. 그게 무슨 암이 어디 암? 혈액암입니다. 혈액암. 혈액암. 네. 네. 아. 초기에 발견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 조금 늦게 제가 알아도 나이가 지금 82살입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가족이 알아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막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해도 자식 입장으로서는 아버지가 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병원에 한 번도 안 실렸다고 할까 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자식을 생각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주도, 그럼 본래 제주도는 아니시죠? 아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인데, 아, 제주도인데 공기가 좋으니까. 네? 그래도, 그럼 병원은 어디로, 육지로 이렇게 나오세요? 아니, 저 제주 대학병원에서 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기술이 좋아서 가능하잖아요? 이 혈액 쪽이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치료 중이라서 저 5년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희망을 가지세요. 82세라 가지고 아버님 희망을 가지세요. 82이라도 무조건 낫습니다. 희망 가지세요. 네. 잘 드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도 진짜 멋지신 아버님이세요. 왜냐면 네. 내가 자식들에게 그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짐을 다 지으시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 고산일 아버님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하는 그 기분이면 혈액암이 저 물러납니다. 네, 노래는 지금까지 불러보지도 않고 잘 못 부르는데 네. 암이 걸려서 죽게 되니까 한번 노래라도 한번 불러보자 해가지고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낫는 거예요. 그러다 맞아요. 보면 낫는 거예요. 매일 노래하세요. 네, 걱정하지 매일. 마세요. 네. 고산일 아버님 오늘 부르시고 다음에 전화 올 때 또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제주에서 고산일 아버님 혈액암 났습니다. 걱정 맞습니다. 마시고요. 오늘 음악 드릴 테니까 잘 불러주세요. 눈물을 감추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이게 웬 일입니까? 노래 너무 잘하십니다. 잘하세요. 잘하세요. 네. 이제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화장실 차 마시는 시간 계속해서 노래를 내일도 하세요. 내일도 또 나오시고 모레도 나오시고 그러세요. 네. 과연 점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점수는요? 9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15분인데 아유 정말 쏜살같이 시간이 흘렀네요. 네. 자 저희가 시상 집계를 하는 동안에 네. 예 뮤직비디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가뭄의 담비 같은 남자죠. 자, 네. 예 아주 국민 유식한 아니에요. 네, 네. 아 나 네. 네. 예 유식한 멋쟁이 가수
송봉수가 부릅니다. 할미꽃 사연 뮤직 큐! 어머님 무덤 앞에 외로운 할미 있고 이 자식은 바라보며 눈물 짓니다. 젊었어도 늙었어도 고꾸라진 할미꽃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 곱습니다. 참 남자분한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이 곱다가 네. 아름답다, 네. 기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좋네요. 예. 네, 할미꽃 사연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퀴즈가 있었죠. 네. 퀴즈는 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풍금이었죠. 네. 네, MC들의 사인 CD 받을 세 분입니다. 자, 누구실까요? 010-1018님, 010-8249님, 010-1452님 축하드립니다. 네, 즉석식품 받을 한 분입니다. 누구실까요? 031-9397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시상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먼저 인기상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인기상! 자, 오늘의 인기상은 참가번호 13번 황재룡님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하차상. 자, 오늘의 하차상은 참가번호 14번 배명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배명자님이시군요. 네. 오늘의 장원이면서 그렇죠. 5월 월말 결선을 나오실 티켓을 거머쥐신 분이죠. 누구 장원.
윤창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박윤창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축하드려요. 네, 처음으로 노래 배운 뒤에 처음으로 불러봤는데 참 네. 반갑네요. 김국한 씨가 한 통 내야 되겠네. 아, 예, 그래요. 이 복지 TV에 달래강을 데뷔할 제가 진행하는 동안은 예. 박윤창 씨가 달래강 처음 데뷔시켰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아. 김국한 노래가 아니라 박윤창님 노래입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장원대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저녁에. 않았고요. 네. 그냥 노래 교수로 배웠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뭐 연습도 많이 안 했고. 네. 그런데 어때 다행히 이렇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앵콜송 있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예. 네, 오늘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네? SM 브라보와 함께 진행되었고요. 예?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반도넷에서 홍삼 액기스, 서라벌 봉사단에서 전기 주전자를 드리고요. 네, 또 위즈 코스메틱에서 미스트, 굳지 않는 떡, 아셀 떡에서 즉석식품, 그리고 주식회사 로운에서 단비 샤워 필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화요일 오늘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까 찌뿌둑한 날씨 뭐 맞아. 어르신들 팔다리 아프다 그랬죠? 전화 한 통화가 또 힘을 북돋아 줍니다. 네. 전화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복지TV는 소외된 네.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WBC 복지TV가 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이나 한번 해보지 사랑한다고 그토록 꽃도 피면 하늘인 줄 알 수 있게 날마다 그대도 말 못한 미안한 사람아 바람도 물 새도 서로 울고 간다 달래간 애달픈 사람 갖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그 사랑 나만 주세요 하늘은 파랗게 마음은 하얗게 발걸음 사뿐사뿐이 그대와 둘이서 사랑하겠다 좋아요 갖고 가실게요